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좀 이상한데? 출시되는 푸시 앵커 킷이라면 가능합니다. 푸시 푸시 아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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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메가젠의 R2 가이드 잘 사용하고 계시죠? R2 가이드는 그 어떤 가이드보다 쉽고 무엇보다 정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무치학과 부분 무치학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치학 환자의 경우 가이드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계획하고자 했던 부위에서 위치가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젠에서도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 스크류 타입의 앵커 킷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다만 기존 스크류 타입의 앵커 핀은 고정력은 우수하지만 단단한 골질에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앵커 핀을 삽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난 후에 제거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치약 케이스에서는 발치 전후 가이드를 사용하거나 레귤러 사이즈 홀에서 와이드 사이즈로 가이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이미 본에 태핑이 형성되어 재고정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메가젠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인 앵커 킷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키트는 바로 푸시 앵커 킷입니다. 이 앵커 킷은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편한 사용법입니다. 기존의 스크류 타입보다 사용 단계가 단순하고 체결이 간단합니다. 전용 드릴로 드릴링하고 앵커 핀을 살짝 푸시 눌러서 넣으면 끝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줄어들고 시술자의 부담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고정력입니다. 어떠한 골질에서도 안정적인 고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릴링 단계에서 미리 안정된 고정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 스크류 타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삽입 중 가이드의 밀림이나 틀어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이드 교체 시에도 본에 손상이 없어 항상 일정한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상에 최적화된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숏 타입과 롱 타입 두 개의 사이즈 구성으로 적합한 환경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숏 타입은 구강 내 깊숙한 부분이나 혀 간섭을 피할 때 적합하고, 롱 타입은 핸들링에 용이하여 전치부 라비알 부위 그리고 리트랙션 하는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키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시 앵커 킷은 세 가지 제품으로 매우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트를 보면 왼쪽 하단부에 이니셜 드릴 한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보시면 가이드 구조의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숏 타입 3개가 구성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롱 타입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칸에는 스탠트 앵커와 홀 트리머를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단순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푸시 푸시 새롭게 출시한 푸시 타입 앵커 킷을 이용하여 무치약 모델의 가이드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여 라비알 왼쪽 부분에 드릴링을 진행하겠습니다. RPM은 300에서 800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후 키트에 있는 롱 타입 앵커 핀을 가지고 뚫어놓은 구멍에 살포시 눌러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반대편 라비알 오른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고정하면 세 개의 앵커 핀이 억각으로 단단히 잡아주며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본이 약해 고정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고정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안쪽에도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도 동일하게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환자의 혀가 핀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짧은 타입의 핀을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도 동일한 드릴링을 진행한 후 핀을 삽입해 줍니다. 앵커 핀의 식립 깊이는 홀에 스타퍼가 있어서 끝까지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앵커 핀 플래닝 시의 위치는 하드본인 경우 본에서 4mm 정도 깊이에 위치시켜 주시고, 소프트본인 경우 4mm 이상 깊이에 식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핀을 이용하여 가이드를 고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가이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딱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드릴링 후에 반드시 하나씩 바로 핀을 삽입해야 합니다. 전체 홀을 한 번에 드릴링하고 핀을 삽입하는 경우 위치가 틀어져 마지막 핀을 넣을 때 드릴링 홀과 유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드릴링 후 하나씩 핀을 꽂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추가로 더 높은 고정력이 필요하거나 잇몸에 다수의 드릴링을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 정도의 핀을 고정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시스템에 맞는 스탠트 앵커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와 결합하면 이상적인 고정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이드 앵커 핀 홀이 약간의 수축으로 인해 드릴링이 어려운 경우 전용 홀 트리머를 사용하여 트리밍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푸시 앵커 킷이라면 확실히 간단하고 더 견고한 가이드 고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